우선 대학 4년 동안 가르쳐 주신 진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추계예술대학교 후배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. 네, 올해 연주하시게 되는 곡을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는지 의미가 있는 곡이 있을까요? 졸업 연주 때 한국가곡 아리아리랑을 교수님의 추천으로 배우고 또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곡이 한국가곡 아리랑이 한국 전설에 너무 저에게 와닿았고 그래서 그 곡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데뷔 무대랑 마찬가지인데, 앞으로 음악인으로서의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다면요? 꾸준히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앞으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. 이렇게 큰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과 또 진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